안녕하십니까.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. 자,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한 채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우리 전국의 풍만 여러분들, 지금도 막 정신이 없고 딱히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3월 학평이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많이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부담도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첫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좀 더 잘하고 싶고, 그 와중에 장풍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정말 힘내자, 버티자,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. 요즘 이 질문 게시판에 장풍이에게 학습 관련 고민을 하는 풍만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공부가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눈에 띄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정말 좀 답답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굉장히 많은 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다가오는 3월 학평 준비와 더불어 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풍만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. 우리 풍만이들,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다 아시죠? 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작한 뭐 거중기 또는 이 목민심서로 유명한 조선시대의 위인이십니다.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되었을 때 그 머물렀던 곳에 작은 서당을 열고 아이들에게 글공부를 시킵니다. 어느 날 이 중에 한 아이가 정약용 선생님에게 고민을 상담합니다. 선생님, 저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그중 첫 번째는 저는 너무 둔하고요. 두 번째는 꽉 막혔고요. 세 번째는 답답합니다. 그런데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? 그러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. 답답하다고 배가 아프니 소화제를 줄까?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. 배우는 사람에게는 보통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넌 그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 공부를 잘할 수 있다.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배우는 사람의 큰 문제 세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민첩해서 빨리 외우는 것.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읽고 바로 내용을 외웁니다. 하지만 자기 머리만 너무나 믿고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지. 두 번째,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사람. 이런 사람들은 질문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바로 파악합니다. 이것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만 자기 재주를 이기지 못해서 들떠 있고 그리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. 세 번째, 깨달음이 빠른 것. 이 깨달음이 빨라서 금방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파고들지 않고 대충 넘겨 짚으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민첩하게 빨리 외우고 예리하고 깨달음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둔하고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. 자,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스스로를 답답하다고 여기는 제자에게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. 송곳은 뾰족해서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지만 구멍이 작아서 금방 막히기 쉽다. 하지만 둔탁한 끝으로 구멍을 뚫을 때는 쉽게 구멍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파고 또 파고,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뻥 뚫리면 큰 구멍이 되어서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둔하지만 집요하게 뚫어내는 사람은 구멍을 넓게 뚫을 수 있다라는 것. 둔탁한 끝으로 구멍을 뚫는 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해질까요? 아니, 부지런하다는 것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한 것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. 이처럼
공부가 어렵고 융통성이 없어서 남들보다 진도가 느리고 성적이 막 들쭉날쭉 이러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근면하고 또 근면하고 또 근면하면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. 자, 마음을 다잡고 우리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꾸준히 공부한다면 분명 구멍을 뚫을 날, 즉 목표를 이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. 자, 다가오는 3월 24일 시행되는 이 학력평가 고2 지구과학 원시험 범위는 통합과학 전범위와 그리고 지구과학 원 1단원 직권의 변동까지고요. 고3은 지구과학 원 전범위입니다. 자, 3월 합평은 이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3월 합평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. 왜? 3월 합평을 치러내면서 우리는 1년의 공부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요즘에 막 어수선한 분위기를 막 핑계 삼아서 3월 합평 그냥 느슨하게 준비하지 말고 마음 굳세게 먹고 부지런하게 모의고사도 제대로 보면서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여러분들 완벽한 3월 학평을 위해서 장풍이가 자그마하게 또 준비한 것이 있지요. 바로 고2 풍만이들 중 지구과학 원 내용은 그래도 최근에 공부해서 기억이 나는데 비교적 오래전에 공부한 통합과학 기억이 잘 안 나잖아. 그래서 우리 풍만이들 위해 통합과학을 물리, 화학, 생명과학, 지구과학으로 구분해서 정리한 파일을 자료실에 올려놨으니 다운받아서 제발 한 번만은 읽고 모의고사를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고3 풍만이들 3월 학평을 대비하여 장풍과학연구소에서 제작한 3월 학평 대비 장풍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도록 합시다. 자, 우리 앞서 얘기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을 다 잡으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.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 공부의 의미가 없어. 그러니 요번에 우리 3월 학평의 목표를 한번 잡아볼까? 첫 번째, 나는 3월 학평의 목표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. 두 번째, 제한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낸다. 세 번째, 난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. 네 번째, 부족한 단원 유형을 찾을 것이다. 이런 목표를 갖고 시험에 한번 임해봅시다. 자, 이렇게 말로만 또 시험 준비하세요, 시험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 또 장풍이가 아니잖아요. 우리 풍마이들이 실제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덜 긴장할 수 있도록 장풍이도 우리 풍마이들의 마음이 되면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그 시간 안에 풀어봤습니다. 자, 풍마이들도 작년 3월 3월 학평 기출문제를 꼭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30분을 재고 장풍이와 함께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그 느낌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. OMR 카드까지 쫙! 그래서 준비합니다. 테스트 위드 풍! 풍만이들! 준비되셨다면 지금 우리 시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 위드 풍! 자,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책 모두 가방에 넣어주세요. 책상 위에는 컴퓨터용 사인펜, 필기도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두 손 모두 책상 아래로 내리고 대기해주세요. 이제 시험지와 OMR 카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문제지 먼저 열어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대기해주세요.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답안지 교체를 원하는 학생은 조용히 손 들면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.
시험이 끝났습니다. 수험생들은 손 머리 위로 올리고 기다려주세요. 자,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. 우리 풍만이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